맞았던 탓에 한독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어. 사부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천년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천파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을 길이야. 사부님, 대사형, 제가 천년과를 구해오겠습니다. 은행골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이니 홍약사를 찾아가 보게. 니은아, 너는 금은화를 구해오거라. 저 좀 도와주고 가세요! 한시가 급한데... 금은화도 급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네! 바로 그거예요! 저기 뭔가... 진기잖아! 확인해보자! 천년과란 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영약이라던데 진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지. 어쩔 수 없었잖아요. 홍약사님을 찾으려면 일단 은행골로 가야겠다. 천년과를 찾고 있다고? 도와주십시오. 은행골의 고지대 부근이네. 허! 잠깐! 사유족의 독에 내성을 키울 약을 만들어주지. 독을 이용해 독을 막는 방도는 위험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요즘 젊은 것들은 어찌 목숨 귀한 줄 몰라. 저도 주세요! 써! 맛없어! 이은아, 언제 왔어? 천파 공주님이 응급처치는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꽤 위급한 상황인 듯한데 어서 가보게. 청송파도 천년과를 찾고 있다니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에이, 알려주겠어요? 아니, 네 말이 맞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저 사유족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여기 좀 도와주시오. 부상자들이 있어.
길을 보시오. 도와주셔서 감사하오. 대법사 사르마트의 제자입니다. 아, 사르마티 대법사님의 명성은 익히들어 알고 있어. 천년과를 코앞에 두고 발이 묶여 곤란하던 차에 이리 도움을 주시니 감사하오. 곽도사 형, 어찌 외인 앞에서? 괜찮다. 그럼 저희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쾌유 바랍니다. 분명 천년과가 코앞에 있다고 했죠? 틀림없어. 어? 이 바위 좀 봐요! 바위를 부숴야겠다. 그럼 저는 홍약사님께 먼저 소식을 알릴게요. 그래. 범상치 않은 나무인걸? 저 열매가 천년과겠구나. 드디어 천년과를 구했구나. 비공술이라는 경공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천년관은 우리 청성파가 오래전부터 찾던 것이오. 이리 내놓으시오. 그럴 순 없소. 이쪽엔 목숨이 걸린 다급한 사정이 있소. 배신자 사르마트의 제자라더니 하는 짓이 매한가지구나. 사정을 말했건만 사부님까지 모욕하다니. 말은 필요 없다. 감히 우리 사제들을, 감히 청성파 제자를 죽이다니.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 사형 반드시 복수를. 일이 복잡하게 되었구나.
자네 정말로 천년과를 구해왔군.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청성파와 원한을 맺게 되었으니 푸일이 걱정이에요. 난세의 원한이야 돌고 도는 것.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쯤은 감수해야지. 천년과는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네. 천년과는 무슨 맛일까요? 네가 천파공주님처럼 다치면 내 무슨 수를 써서든 천년과를 구해 먹여주마. 아닙니다! 사부님! 늦지 않게 잘 와주었네. 천파,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쓸모없는 것들. 내 힘의 원천을 나에게를 가져오란 말이다. 당장! 어둠의 목소리 무서워. 어디죠? 법사님, 상백 모두 죽어 저승에 온 건가요? 천파, 정신 차리게. 그 무슨 말인가? 무서운 꿈을 꾼 게지. 비천성으로 가야겠네. 네? 비천성 지하 감옥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요?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지독하네요. 언제 따라온 거야? 도와드리러 왔죠. 쉿. 저들과 마주쳐 좋을 것 없으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죄송해요. 방금 저것들과 눈이 딱 마주친 것 같아요. 뭐라고? 이런, 당장 사부님을 모셔와. 어서! 자네 무사한가? 사부님이 오시기도 전에 다 해치우셨네요. 분명히 부하들과 마주쳤으니 생령들에게 들킨 것이나 다름없군. 죄송합니다. 되었네. 어차피 일이 되었으니 두 패로 나누어서 적들이 이목을 숙여봐야겠네. 내는 천파를 데리고 산 빗길을 통해 비천성으로 가게. 그럼 저는 천파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천파를 잘 부탁하네.
여기서부터 위험하니 공주님 주변의 적을 처리하며 이동하자. 생명의 부하. 내가 천파 공주님을 지켜야 해. 비천성에 거의 다 왔습니다. 힘을 내세요, 천파 공주님. 무사해서 다행이네. 에이, 우리는 더 힘들었잖아요. 암살 피우기는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군. 아니, 대사형!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모이니 좋구나. 저건 또 뭐야! 생명의 부하다! 사부님, 천파를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네. 내가 전방을 맡을 테니 자네는 그 틈을 이용해 공격하게. 자네 실력이 많이 늘었군. 행령들도 비천성까지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게 누구인가? 사르마티 이 친구 꼭꼭 숨어 얼굴도 안 봐주고 섭섭했어. 어쨌든 잘 왔네, 잘 왔어. 오랜만인데 좋지 않은 사정으로 찾게 되어 미안하게 되었네.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저 여인이 천파공주? 안색이 왜 이리 창백해? 아들 꼴이 말이 아니구먼.